스튜어드컵. 최악의 연애 기념일 선물? 어, 이거 괜찮다. 요런 컨셉 좋다. 최악의 연애 기념일 선물. 월드컵. 가보자. 음악 틀고. 자, 최악의 연애 기념일 선물 월드컵. 자, 그나마 우리가 이제 여기서의 차악을 고르는 게 아니라 최악. 최악. 어. 둘 다 주는데 나는 이제 이걸 접근을 할 때 뭔가 내가 이런 걸 줘도 여자한테 내가 설득을 잘 시킬 수 있을 것. 나는 음이온 게르마늄 팔찌를 100일 때 선물해 주면서 그래도 납득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왠지 알아? 그러니까 봐봐. 이제 막 이제 너랑 나랑 사겨. 그러면 이제 막 게르마늄 팔찌를 주면서 그러면은 넌 어떨 것 같아? 100일 때. 이 양반이 내가 아프다고 느껴지나? 아니지. 아프다고 느껴진다고? 어, 그럼 그러면 이제 그냥 이거 주면서 어. 건강해지길 바라나? 내가 이거지. 내가 100일 때는 게르마늄 팔찌 줄게. 그리고 우리 200일 때는 은팔찌 줄게. 그리고 1년 때는 금팔찌로 바꿔줄게. 하면서 이렇게 센스 있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러면은 그래도 뭔가 너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 그 뭔가 좀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노력한다고 느껴지죠. 그지. 우리의 그 얘, 이 사람은 1년까지도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지 않겠어? 미래지향적. 그렇지. 그래서 나는 음이온 게르마늄 팔찌는 내가 여자친구한테 팔 수, 그 뭐가 이 100일 때 난 선물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로. 어. 저는 홍삼 캔디를 참 좋아하긴 하는데. 네. 나는 홍삼 캔디 같은 경우는 이거는 주는 건 이건 사람 능멸하는 거야. 능욕하는 거고. 이건 이제 먹고 뒤지라는 거죠. 모르겠어. 이게 이걸 줄 수 있을 때의 어떤, 그러니까 이게 정당성 부여가 안 돼.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내가 여자친구가 이제 막 40대, 50대야 그러면은 장난으로 이런 거 주면서 1kg 주면서 야 홍삼 캔디 먹어. 이거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 이건 근데 그냥 아저씨들이 선물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100일로. 어. 그쵸. 나이대가 둘 중에 갖는다면? 게르마늄. 게르마늄 그나마 낫지? 네. 자, 그럼 최악은 홍삼 캔디가 되겠네요. 홍삼 캔디. 예. 자, 보조배터리랑 향수 누가 쓰던 거. 향수를 조말론 향수를 줬는데 좀 달아 있어. 어. 좀 이렇게 약간 달아 있어. 근데 그런 거 신경이 쓰이나? 어쨌건 이렇게 뚜껑 닫아져 있어 그냥 그거 자체를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념일 선물인데. 근데 이거 반들어 있는 거는 좀 진짜 그렇긴 하다. 그렇죠. 어. 근데 제 친구 중에 그런 애 있었어요. 저 걔가 막 이제 인스타에다가 저는 헤어지고 나서 올린 건데 향수를 뭘 줬나 봐요. 명품 향수를.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짭이었어. 아, 짭 향수. 어. 그런 식으로 약간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저격글을 올리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보조 배터리는 진짜 뭔가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다. 보조 배터리. 이거는 그냥 뭐 벽돌을 선물하는 그쵸. 거죠. 예. 네. 보조 배터리. 진짜 보조 배터리. 오케이. 데오드란트 겨드랑이 진짜. 다이소 시계. 견해가 좀 나나요? 희우님, 희우는 좀 견해가. 저는 좀... 땀이 안 나요. 땀이 안 난다. 거의 땀이 안 나는 스타일. 여름에도 땀 안 나 잘? 잘 안 나요. 아, 완전 건조한 스타일. 아 진짜? 데오드랑 난 겨땀이 좀 나거든. 아 나요? 근데 이런 거는 센스 있다고 봐야 되나? 아니, 근데 그러니까 기념일 날 선물인데 기념일이라 근데 좀 그렇지 그건. 그치. 니베아 겨드랑이 탈취제 데오드란트 선물은 좀 그렇긴 하다. 다이소 시계는 괜찮을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왜냐면 그 시계 중에 보이런던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진짜 내가 선물을 받아봤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나요? 보이런던이라는 시계 브랜드가 있어. 아 이거 진짜 싫어요 여러분들.
어디에 다이소에 팔아요? 아 그냥 이제 좀 저가 형식이니까 요거 내가 뭐 만 몇천 원짜리 선물 받았었던 것 같은데 뭐 가격이 좀 많이 올랐네 보이런던 그래도 사실 시계는 언제 받아도 기분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그지? 미미 시계 뭐 이런 거 아니면 네 데오드란트 다음 엽기 양말 다섯 쌍 수제 동전 지갑 엽기 양말 다섯 쌍 근데 수제 동전 지갑은 좀 의미 있을 것 같아 정말 상상도 못한 선물인 거지 직접 만들어서 여자친구가 돈이 없어 돈벌이를 못해 그래서 100일 되기 전에 한 30일 한 달 동안 계속 짠 거야 이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 여자가 남자한테 줬을 때는 뭔가 귀엽게 볼 수 있는데 남자가 뻗고... 이걸 했을 때는 어때? 아이... 자기한테 그냥 이 정도일 없어서... 것 같아 아이, 병신 그리고... 병신이라고 생각한다고? 아유 이거 좀 많이 그런가? 병신이라고 한 건 좀 그렇지 그래도 수제 동전 지갑을 하나하나 짜가지고 이렇게 손수 짜가지고 줬는데 너는 남자친구한테 병신이라고 얘기한다고? 여기서 너의 댐댐이가 나오는 것 같아 죄송해요 잘못 말했어 진짜 나쁜 애구나 인성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야 여러분들 맞지? 아니에요 저 지금 인성 처음 인성 돌았다 순간 나도 놀랬어 이 정도였나? 너의 본 모습이 거구나 사실 좀 웃기려고 아주 너... 하다가 그랬어. 아 그래? 아 웃기려고 하다가 그런가? 네. 맞아? 저 이쪽으로 사면 잘리니까 제가 잘못했어요 사과할게요 사실 그런 마음 없었어요 아 장난이었어? 네 장난이었어요 오케이 그 엽기 양말 다섯 쌍 근데 이거 같아 이거 거기다가 자기야 엽기 양말이면 엽기 양말이지 도널드 트럼프 머리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최아 다음 헛개소 화장솜! 나 화장솜이 더 최악인데? 화장솜은 진짜 최악이긴 하다 그치? 헛개수는 뭔가 수분이라도 보충할 수 있잖아 근데 화장솜은 화장 지울 때 쓰는 그냥 정말 그쵸 완전 저거는 그러고 공짜로도 줘요 그 정도야? 아, 화장품 가격은 아 여자들의 그 줘요. 물품들 네. 중에서 화장솜이 가장 최하야? 네 그쵸 아 헛개수는 만약에 자취하는 사람한테 주면은 좋아할 것 같긴 좋아할 만한 그런 용품인데 화장솜은 뭐 쓸데도 없고 그럼 너가 곧 누르세요 화장솜 여러분 아까 그거 죄송해요 왜 이렇게 너는 남의 눈치를 보고 사니? 저 진짜 눈치 엄청 봐요 대박이다 저요 눈치 엄청 보고 살았어요 그렇구나 다음 여드름 패치 동물 가면 이건 여드름 패치지 여드름 패치 왜요? 여드름 패치 저거 6,000원이야 어떤 선물을 받았을 아. 때는 그 가격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선물을 줄 때 더 뭔가 이 불리해 알아? 가격이 적혀져 있다니까 아 그쵸 여드름 패치는 동물 가면 같은 경우는 안 적혀 저 고양이 가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은 뭐 좋을 수도 있지 응? 동물 가면 더 비싸니까 이거는 가격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지 여드름 패치 카메라 모형 뽀뽀 쿠폰 이거는 괜찮은데? 뽀뽀 쿠폰이 뭐야? 그냥 이거 하고서 너 만약에 사용하고 싶을 때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나는 뽀뽀가 아니라 이 앞에 그래서 소원 쿠폰 아니 아니 나는 뽀 쿠폰인데 이게 쌍비읍이 아니라 비읍 뽀뽀 쿠폰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 뽀뽀요? 응 뽀뽀가 뭐죠? 제가 뭔지 몰라가지고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몰라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이게 내절이 여러분들 진짜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전 뽀뽀 쿠폰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골라요? 예, 저요?
웃겼으면 됐지 네. 여러분들 맞지? 이게 더... 웃겼으면 됐잖아 아이들이 크크크 올라가는 게 난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해. 다음 뽑기로 뽑은 피규어 왁싱샵 이용 쿠폰? 왁싱샵 이용 쿠폰이 더 쓰레기다. 왜? 왁싱샵 이용 쿠폰은 왁싱샵이 왁싱이 아. 정확하게 저게 이제 종아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난 저게 뭐 한 5만원짜리 그 부위 보통 이제 왁싱을 하면은 가장 많이 하는 부위가 사실 어 다리. 아 다리? 아니? 그러면요? 왁싱이 뭐 어디를 합니까? 아니 다리 말고 다른 데도 어, 있잖아. 이 얼굴 뭐 이 입 주변 팔 겨드랑이 거기만 다 빗겨나가고 얘기를 하고 있네. 거기 나와 있어요 여기. 어 브라질리언 브라질리언 왁싱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거 하면 이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난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 같은데 너무 안 해봤니? 전 안 해봤죠. 무서워요. 아우 쉣 끔찍해요 진짜. 아 그러면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다는 거네? 예 저는 아 털 뽑는 게 좀 무섭다. 네 너무 끔찍해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닌데 엄청 혐오하네. 아 너무 무서워. 뭐가 무서워 털 뽑는 게? 무서워요. 다리 왁싱은 하면서 왜 다리는 안 아픈데. 아 맞아? 브라질리언은 저기도 또 뒤도 하는데 아무튼 나는 왁싱샵 이용 쿠폰이 더 뭔가 왁싱. 성의 없는 선물 같아. 최악. 최악. 헤드셋. 아 나는 내가 아니 나는 진짜 좋아. 여러분들 그 왁싱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위생적으로도. 위생적으로? 어. 근데 그거 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한 장 줘. 헤드셋 중독. 민트 초코 케이크. 민트, 아 이건 민트 당연히 좋아하세요? 헤드셋. 나 민트 초코 케이크. 아니 먹으면 먹어. 응. 먹으면 먹어. 근데... 민초 엄청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민초가. 아니 그래도 이 둘 중에 양자택일 한다면 난 무조건 헤드셋. 어 헤드셋이 진짜 최악인 것 같아. 중고인데. 그 저거 줄 돌돌 감하고 주면 얼마나 싸대기 마르겠어. 헤어지자는 의미지. 비눗방울. 큐브. 3 곱하기 3 큐브. 둘 다 완전 유아템인데. 난 비눗방울. 큐브는 나, 뭔가 나도 비눗방울. 큐브는 뭔가 가지고 놀기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거는 사라지지가 않는데 이거는 다 쓰면 없어지니까 계속 퐁퐁 물 담아서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 느낌? 맞지? 탈모 샴푸? 스마트폰 전자파 차단 스티커 vs 탈모 샴푸. 이거는 나는 스마트폰 전자파 차단 스티커. 탈모 샴푸 선물해주면 난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 내 머리숱을 맞다는 거니까. 탈모 샴푸. 파리지옥 피지 제거용 코팩. 저거는 피지 제거용 코팩이. 파리지옥 선물해주면 되게 뭔가 의미 있을 것 같아. 이쁘잖아. 어 식물 키우 식물 선물해주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 왜 그 뭐... 생각을 못했지? 식물 선물해주는 건 진짜 좀 특이해. 왜냐면 꽃 선물 받아본 적 없으세요? 한 번도 없음. 아 없어? 이제 화분 같은 거 선물 받으면 계속 키울 거 아니야. 좋을 것 같아. 마스크랑 손소독제 과일 선물 세트. 마스크랑 손소독제 선물해주는 거는 어 진짜 쓰레기다. 아무것도 안 줬으면 좋겠어 나. 어 손소독제 해주세요. 손소독제? 행운목. 어 행운목 십자수. 이거는 십자수지. 십자수. 십자수를 어떻게 젖다위로 해가지고 십자수 요즘 누가 해? 십자수 해가지고 저 뭐 어디다 쓸 거야? 십자수 선물 해준 적 있음? 해본 적 없지? 저는 없는데 저 오빠가 받은 거 봤어요. 아 고등학생끼리 뭐 그렇게 하는 건 있더라고. 그치 뭐 옛날에는 뭐 이렇게 했었지. 십자수? 십자수 최악. 시루떡 향균물 티슈. 시루떡 좋아하세요? 시루떡을 100일 선물로 준다는 거는 뭔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떡은 맛있잖아. 네. 근데 물티슈는 우리가 실생활에 접할 수 있는 건데 이거 한 통 주면서 100일 선물이라고 주면은
어, 좀 별로일 것 같아. 진짜 물티슈는. 물티슈. 행운의 황금 지폐. 우와. VS 문화상 문상. 이거는 행운의 황금 지폐는 뭐임? 행운의 황금 지폐는 뭐야? 그냥 이렇게 모형 그런 거 같아. 아, 모형이네. 문상이 낫지. 근데 5,000원짜리 문상 주면서 100일 선물로 준다는 거는 완전 급식 잼미니 전용이네. 그럼 행운의 황금 지폐가 맞지. 어. 황금 지폐. 어, 휴대용 종이 비누. 이게 뭐야? 이거 한 물에 종인데 물 담으면은 비누로 바뀌어요. 아, 진짜? 그래서 밖에서 쓸 수 있는. 어, 되게 이쁘다. 저거 선물 받으면 되게 좀 신기할 것 같아. 그 옆에 식용 반지는 진짜 개 쓰레기 같은 년이네. 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 어떻게 저 설탕 덩어리 자체를 선물해 줄 수 있다 있지? 미친 거 아님? 그럼 나는 이 식용 반지가 진짜 별로 같아. 어. 식용 반지. 어. 토너 에멀전 샘플 시몬키. 토너 에멀전 샘플이지. 이게 최악이지. 개 쓰레기 같은 선물이지. 어. 그 사람의 인성이 드러난다. 맘모스 어? 빵. 이거는 비슷한. 나는 둘 다 좋아. 근데 나는 맘모스 빵이 별로임. 왜냐면 맘모스 빵 해봤자 4천 5천 아님? 응. 맞잖아. 근데 맘모스 빵 개맛있어 알지? 저 맘모스 빵 좋아해요. 나도 좋아해. 맘모스 빵 고르세요. 매실주는 진짜 좋을 것 같아. 매실주는 진짜 최고의 선물. 직접 담근 거니까. 이게 그거 같아. 돈보다도 돈의 가치보다도 직접 뭔가 날 생각하면서 해줬다라는 게 되게 고마운 것 같아. 신성한 팔찌 vs 저금통. 저금통이지. 저금통. 저런 쓰레기 같은 거지 같은 저금통을 갖다가 나한테 100일 선물로 준다? 아, 난 저거 진짜 따가지고 대가리 씌워버릴 거야. 저는 근데 이런 건 준 적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되게 이쁘지 않아? 신성한 바, 이런 거. 신성한 팔찌 되게 이쁘다. 목주 같은 거 좀 이쁜 거 주면은 되게 맞아. 좀 차고 다니면은 되게 기분 좋아짐. 저금통. 알콜 램프 vs 골목시장 운동화. 나는 골목시장 운동 아 알콜 램프가 쓰레기 같아. 왜요? 저 개병신템 아니야? 과학 아니, 시간에 이거 과학 시간에 있는 건데. 그래 저거 심지에다가 저거 불 붙여가지고 이거 어디다 들고 다닐 거야? 차라리 이쁜 초를 주던가 향초를. 오이비누. 구강청 결제. 나는 오이비누. 저 오이비누는 있잖아 군대에서도 잘 안 써. 군대 아 적어도 군대. 비누라고 한다면 드봉이나 어 아니면은 뭐 도브 비누나 그 정도로 해줘야지. 아니면 요즘 비누 샴푸 나온 거 알아? 아 맞아요. 그거 좋아. 자기 개발서 vs 어, 과자 내 봉지. 과자? 이거 과자 내 봉지지. 내가 과자지. 아무리 먹는 거 좀 좋아한다 그래도 자기 개발서 같은 경우는 뭔가 진짜 이거를 읽어봐라. 읽어서 어 너의 그 자아 성찰을 해라. 어? 자아실현을 해라. 너무 좋지. 아, 근데 이런 거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옷을 떠나서 그냥 뭔가 커플티? 커플 옷을. 난 커플티 마지막으로 입은 게 고등학생 때임. 아 그런 거 싫어하시는구나. 아니? 에이? 커플티를 그러니까 내가 좀 약간 자아가 많이 바뀌었어. 20대 때는 커플티에 대해서 극혐했어. 아 뭐야 이런 거 왜 하라 그래. 뭐 왜 이렇게 티내냐 너. 그래서 그때 좀 약간 비밀 연애 많이 갔고 아 뭐야 이랬었는데 나이 먹고 나니까는 왜 하고 싶냐. 넌 하고 너는 어때? 커플티 별로인? 똑같이는 못 입을 것 같아. 아 약간 좀 그 어, 디자인은 다르게. 같은데 색깔만 좀 여기가지고 네, 그래 누가 식으로, 봐도 나는 근데 그거 말 그게 좋더라. 약간 뭐라 그러지? 티셔츠 레이어드라 그러 그 뭐라 그러지 두 가지 색상 그 위에는 검은색 밑에 밑에는 이런 데는 하얀색으로 돼 있는 거 레이어드가 맞지 레이어드 어 그거 그렇게 하고 되게 깔끔한 약간 그 베이지색이나 아이보리 색깔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같이 입고 다니면 좀 좋을 것 같긴 해. 아 셔츠 어 이뻐 이뻐 셔츠 아. 레이어드 셔츠 이런 거 해가지고 반바지 반팔 해갖고 둘이 같이 돌아다니면 되게 캐주얼하고 좀 이쁘지 않아 여러분들? 난 별로야? 내가 보여줄게 봐봐. 왜 별로라고 생각해? 레이어드 셔츠, 커플티.
어? 아닌데 내가 찾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커플 셔츠? 커플 레이어드 셔츠. 셔츠가 아닌가? 그거 카라티. 아 맞아, 커플 레이어드 카라티가 더 최악이야? 아 더블이 아니라 커플. 그래 나 이런거 이런게 좋더라. 카라티. 아 이런거 좋잖아. 아 솔직히 여러분 이건 내가 폐할못이야? 괜찮지? 이런거 괜찮지 않음? 이런 거 어때? 이런 느낌. 올드하다고 이게? 올드한 건 이게 더 올드하다. 나는 신발 같은 거는 좋던데. 아 은은히 은근히 티 내면서 티 안 내는 거 같은 그런 느낌으로. 위에는 좀 그런. 아 스타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우리는 신발만 맞춘다. 신발. 아 이게 그 MZ식 생각이구만. 이건 좀 심하긴 했고 그래. 근데 쌍쌍바는 근데 뭔가 좀 약간 낭만 있다. 왜요? 어? 왜요? 쌍쌍바 반으로 갈라가지고 주면은 좋잖아. 예? 뭐가 좋아요? 하나도 안 좋은데요. 안 좋아? 알았어, 쌍쌍바 최악으로 하세요. 쌍쌍바. 일기점? 목캔디는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목캔디 어떤 쌍년이야? 맞지? 그쵸. 목캔디 지금 어떡할 거야? 헤어질 거야? 안 헤어질 거야? 목캔디 지금요? 그래서 너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좋아하면 또 그러지 못할 것 같아. 저는 목캔디도 의미 있다? 그냥 뭐지? 이럴 것 같아. 그 막 뭐라고 막 그러지 못할 것 같아. 고마워 이럴 거야? 고마워 한 다음에 내가? 뒤에서 엄청 욕할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말못하. 그러면은 내가 봐봐, 나 여기서 자기야 이게 100일 선물 목캔디 먹고 하고서 이제 잡아주고 야 씨발 야 내 남친 개새끼가 이거 목캔디 줬어. 이게 말이 돼? 아 뭐 진짜로 하소연만 하겠죠. 아 말을 못할 것 같아. 아니 목캔디 받을 때 그 표정이 너무 웃겼어. 저 박근혜 그 잡채였어.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약간 그 느낌이었어. 아 저 말 못해요. 나한테 한번 역으로 줘봐봐. 뭐야? 백일이야. 자. 오빠 백일 선물 목캔디. 아 장난하지 말고.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야 이 씨발려나. 아 족같은 년 진짜 장난하나 씨발. 나 이거 어디 본 거 같은데? 아 씨발 장난 아니야 지금? 어? 에? 이렇게 할 거 같아 나는. 목캔디는 진짜 아니야. 네, 연기 너무 잘하지 않아 근데 나? 네 잘하지. 나 연기 잘하지. 저도 잘하잖아요. 아 넌 진짜 별로야. 연기 너무 못해. 그래요? 어 저 잘하지 않아요? 아 연기 내가 잘하는 연기 별로. 너는 바이올린 원툴. 그래요 그거라도 하나 잘하면 됐죠 뭐. 다음 너랑 함께하며 기록한 일기장. 이거는 그 어떤 선물보다 난 솔직히 나는 이게 더 좋아. 정성이 갸륵하잖아. 네. 이거는 진짜 인정. 이거 진짜 갸륵하지 않아? 어떻게 일기장을 써주는 여자친구가 있지? 그것도 자필로. 그리고 선물 받았는데 냄새나 좋은 향수 냄새. 그리고 이건 어때? 100일 동안 100일장을 쓰는 거야. 첫날 오빠를 만나러 갔을 때 뿌렸던 향수야 맡아봐 해가지고 옆에 조그맣게 이렇게 해가지고 리트머스 종이같이 해가지고 딱 붙여놔. 그때 그 향기에 뻑가는 거야. 맞아 내가 널 처음 봤을 때 그 자스민 향이 났지. 이야 목캔디 다시 줘봐. 오빠 목캔디. 야 이 씨발려나. 이렇게 할 것 같아. 목캔디. 목캔디. 진짜 쌍욕 나오는 목캔디. 요즘에 몇 킬로세요? 요즘에 몇 킬로세요는 뭐야? 나 107킬로. 많이 빠지셨네. 많이 빠졌지. 107킬로.
넌 몇 킬로야? 저요? 저 51? 랄프야 몸무 그 저기 책 갖고 와. 아 근데 저 지금 갖고 와, 물 갖고 와, 갖고 와, 갖고 와. 물 많이. 아니야 이건 재야 돼. 나는 몸무게로 거짓말 치는 사람들이 아니 52 없었고, 진짜 52. 싫어. 아니 어 그래 52. 형부터 되시죠. 아니야 나 안 칠 거야. 아니야 근데 빨리 나 뒤에다, 지금 뒤에다. 물 먹고 일해가지고 더 뒤에다. 많이 나. 자, 밥도 먹었잖아요.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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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밥도 먹었잖아요. 올라가. 와 애플워치 푸는 거 진짜 하여자다. 아니 근데 아 뭐 하는 거야 진짜? 랄프 빨리. 이제 하고 빨리 들게. 아! 53.4지. 52.8 옵니다. 오, 52.8로 나쁘지 않네. 키가 63이잖아. 아 지금 뭐 먹었잖아요. 원래 아침에 공복에는 52예요. 근데 그 애플워치 푸니까는 52.53 딱 되기 전이네. 오케이 오케이. 슈파춥스 두 개는 진짜 체중계 나한테 난 그 100일 때 체중계 선물해주는 여자친구는 진짜 좀 너무한 것 같아. 상처 같아. 어. 네 몸무게 좀 생각해라 이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막 그런 거 주면 괜찮을 수도 있어. 막 인바디 되는 그 혈압 뭐 이런 거 그 나오는 거 그런 건 좋지. 그래도 슈파춥스는 너무 극과 극이다 맞지. 에어팟인 줄 알았는데 차이팟. 차이팟 물 먹는 새. 이거는 근데 만약에 나는 차이팟도 차라리 나. 물 먹는 새는 저거는 그냥 나를 그 병신으로 보는 거야 저건. 저 진짜 아니지. 그렇죠. 물 먹는 새는 뭐 씨발 물 먹는 새를 왜 주는 거야. 씨발. 쓸모없는 선물 주기 뭐 이벤트 이런 그렇지 거. 그렇지 저거 진짜 아니다. 만능 제목이. 근데 이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런천미트. 나 해바라기유랑 런천미트 선물 세트는 괜찮은 것 같아. 집에 먹을 게 없어. 그래가지고 저 찬장을 열었는데 딱 이게 있어. 벗겨갖고 아 이게 공간 많이 차지하네. 해바라기 씨유 뜨 뜯어 안에 쫙 따 후라이팬 달고 거기다 해바라기 씨유 쫙 뿌려 거기다 런천미트 촉촉촉촉촉촉 균일하게 썰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흰밥에다 먹으면 이야 괜찮은 근사한 한 끼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진짜 김치찌개 이거 이거를 규칙적으로 자르면 안 되고 수저로 이렇게 퍼가지고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에? 너 무슨 박곰남이야? 그거를 아니 런천미트를 보통 칼로 균일하게 이렇게 자르지 네모나게 이쁘게 자르지 수저로 이렇게? 아무리 그 찌개에 넣는 런천미트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수저로 뭐 박곰남이야? 그게 넌 진짜 별로다 얘가. 아니 그거에도 맛이 있어요. 아 맞아? 그 막 숭덩숭덩 그 숭덩숭덩이 그 맛이 숭덩숭덩 넣는 돼지고기 마냥? 너나 많이 처먹어. 저기 그 이거 이거는 제목이 갑시다. 제목? 제목이라고요? 제목은 별로임. 두리안? 다이소 향초? 와 나는 다이소. 나도 두리안은 최악이다. 뭔가 좀 특이하잖아. 다이소. 에코백 저거 이마트 거 에코백 같은데. 저거 많이 본 건데. 아 그러니까요. 내가 직접 쓴 너를 위한 노래. 에코백이지. 저거 진짜 너무 예술이다. 에코백. 내가 직접 쓴 너를 위한 노래 가사 연주 해봐 지금 제가 해보라고요? 응 불러봐. 뭐, 오빠가 먼저 해보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만하자 에코백 골라. 혼술하고 싶은 날 그거 네가 만든 노래 아니잖아. 제가 만든 거예요. 어? 아 제가 만든 거예요 지금 부른 거는. 혼술하고 싶은 밤 예 베이베 예 베이베가 혼술하고 싶은 밤? 혼술하고 싶은 밤 너에게 전화를 걸어. 노래 좋다. 혼술하고 싶은 아무 말이나 해버리네. 바로 표절해버렸다. 꼭 표절했다는데. 자 오케이 다음. 스케치북 이벤트 있잖아. 아 이거 저기 그 All you need is love 그거잖아. 영화에 나온 Love 거. Actually. Love Actually. 주이유 난
우리 100일이잖아. 그동안 날 봐줘서 고마웠고 뭐 이렇게 하고 한 장씩 넘기면서 뽀로로 스케치북에다 해줬어. 저거 어때? 낭만 있다. 낭만 있는데? 근데 뻥튀기 하트 모양 뻥튀기는 진짜 짜친다. 이거는 아니야. 어, 너나 처먹을 것 같아. 뻥튀기. 커플링 우그정. 개구리알? 이거는 개구리알. 아무 의미 없어. 개구리알 갖다가 어디다 쓸 건데. 그치? 하지만 커플링 문구점에서 산 거 저거는 뭔가 이뻐.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말했던 빌드업. 우리 100일이니까 이거 하고. 이게 뭐야 오빠. 200일은 이거 해줄게. 300일은 이거 해주고 1년에는 이거 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빌드업을 쌓는 거지. 그럼 이 커플링 해도 이쁠 거. 그냥 뭔가 좀 귀여울 것 같아 남자친구가. 맞지? 어, 개구리알. 유자, 종이약. 종이약은 이제 좀 너무 짜친다. 그 유자가 특히 좋아요. 난 저 종이약이 들어있는 저 통 있잖아. 난 저 통이 너무 싫어. 저기 약간, 저거 약간 매실청 같은 거 넣는 그 통이잖아. 어, 나 저 종이약은 좋은데 종이약을 넣는 저 통이 너무 역겨워. 그니까 왜 통이 예뻤으면 아, 저거 딱 열면 약간 간장 냄새 날 것 같아. 맞지? 응. 어. 이걸 그럼 종이약? 그렇지. 유자차는 좋지 오히려. 아, 이거는 이제 이, 요즘은 월드컵 할 때 이거 계속 골랐다고 또 고르고 하면은 시청자 수 떨어지거든.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최악의 어디 있어? 이거 랭킹을 보자. 아, 최악이긴 하다. 누가 쓰던 걸 준다는 게 진짜 기분 나쁘거든. 맞아. 이거는 두 개는 개 최악이야. 보밭 향수. 응. 어. 난 보조 배터리가 제일 기분 나쁠 것 같아. 뭔가 두리안을 싫어하네 사람들이. 난 두리안 괜찮을 것 같은데. 응. 먹는 거니까. 오케이. 이까지 할게요. 소소하니 좀 해볼 만했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입이 두 개니까 어쨌건 이런 소소한 걸 하더라도 어쨌건 시간을 채우면서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 걸 했다. 우리 이 시간까지 솔직한 말해서 지금 또 온 지 지금 3시간 정도 돼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었겠어. 맞아요. 맞지? 그런데니까. 또 이렇게 오빠한테 배워갑니다. 뭘 배우고 그러니. 아니요, 저한테는 배우는 거죠. 그만 배워. 왜 짜증내세요? 내가 언제 짜증냈어? 짜증냈어. 짜증내게 아니라 힘들어. 힘들어요? 힘들어하다. 힘들어이요? 아, 너 진짜 ADHD 맞지? 아니. 힘들어하다. 힘들어하다는 몰라? 힘들어 말고 시옷. 힘들어하다. 힘들어. 아니 랄프야, 예? 얘 ADHD 맞잖아. 어? 산만하긴 하네요. 그래, 엄청 산만해. 어, 진짜 졸려서 그래, 졸려서. 아무튼 이 시간까지 방송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 잘 시간 많이 훌쩍 넘기기도 했고. 저 원래 낮에 일찍 방송하니까. 여러분 저 이제 그 발 좀 대주십시오. 어, 이 하찮은 몸짓 어떻게 하지 이거? 어? 몸을 못 가누네. 아니에요.